오늘의 단신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10차 문화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네팔을 주제로 문화교육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시는 2014년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후 오는 20일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23일 명단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연수군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구청으로 방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동구가 다음 달 3일까지 인천 골목문화 지킴이 문화해설사 프로그램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제는 동구 배다리 마을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동구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 금이 6년째 동결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학교 입학금은 17,100원이며 수업료는 연간 140만 40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옥년이동 이웃들에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연탄 4,000장을 전달하면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지게에 연탄을 싣고 이웃집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배달합니다. 연탄이 한 장이라도 깨지지 않도록 긴장하며 나르다 보니 금세 땀으로 옷이 젖고 얼굴은 연탄이 묻어 거뭇해집니다. 추운 날씨와 더불어 3.6kg의 연탄이 제법 무거울 법도 하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최선을 다해 연탄을 배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돕는 마음으로 또 나눈다는 마음으로 일들을 몇 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협회가 한 장수는 한 4,000장에 한 20가구 정도 옥년동에 있는 20가구 정도 저 소득층들한테 지금 나눔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잘 보살피는 일들, 우리가 또 나누는 일들에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게를 메고 일렬로 줄을 지어 부지런히 연탄을 배달하고 나니 어느새 듬성듬성했던 창고가 가득 채워집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이 담긴 연탄 4,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추운 겨울 난방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연탄 나눔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내년 1월 말까지 총 73일간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을 통한 모금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신세계 백화점 앞 광장에서 연말연시 이웃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체감 온도탑은 성금 액수에 따라 온도탑의 눈금을 높여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상징탑으로 올해 목표액 39억 5천만 원에 도달하면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는 100도로 올라가고 목표에 달성합니다. 4일까지 모여진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으로 행복 온도는 약 9.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지난 1998년 사회복지 공동모금 해법에 의해 출범돼 연중 모금과 배분을 하는 기관으로 매년 겨울 두 달간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집중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막식을 시작으로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0일까지 73일간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40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 2014년 10월 인천에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